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그려온 화가 윤성남의 채색 초상화 전시회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2016년부터 근현대 격변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지역에 공헌한 여성 인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주 여성 성각 인물들에 대한 구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교육감이신 최정수 선생님 구술 조사를 계기로 현재까지 최정수, 강평구, 고수선, 김시숙 선생님의 생애사를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특별기획 전시를 개최해서 그들의 삶과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윤성남 선생님의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특별기획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6인의 초상화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여성의 존엄을 위해 헌신하며 제주 독립운동사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누굽니까? 여성 작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 나는 여성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여성 독립운동가에다 집중을 해보자. 여성 독립운동가가 10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자료가 없어서 아무리 그리고 싶어도 이렇게 손톱만한 그 얼굴 사진이 있으면 그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림을 못 그려요. 이번에 이 여섯 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김시숙이라는 분. 근데 마침 그분의 그 따님 사진이 있다고 연락을 받은, 그러니까 손녀 따님인가? 뭐 연락이 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따님도 그 당시 사진으로 보니까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너무 똑같으시대요. 그래서 따님 사진에 의해서 제가 좀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시숙이라는 분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헌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반발심도 좀 나고, 아, 나라도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세대 여성주의 화가인 윤성남 작가는 마흔의 첫 개인전을 연 이후 40여 년간 여성과 여성 독립운동가를 그려왔는데요. 드로잉과 채색으로 그만의 강렬한 초상화를 그려내고 있는 윤성남 화가는 앞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100인의 초상화 완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120분인데 자료가 있는 분.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나이가 뭐 한국 나이로 꽤 많은 나이고, 그분들을 다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건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120분을 꼭 하고 저 세상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당당하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세상에 맞서 우뚝 선 제주 여성 독립 운동가의 삶을 만나고, 동시에 우리 안의 여성 주체와 만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특별기획 전시회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성남의 채색 초상화로 보는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특별기획전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